오늘 새벽 3층 로비에서 한 명, 4층 선수 중앙격실에서 3명 등 잠깐 희생자 들어보겠습니다. 4명을 추가로 수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습한 희생자는 225명입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어젯밤부터 25회에 걸쳐 4층 선수 좌측과 4층 중앙부 좌측 및 5층 로비를 집중 수색하였습니다. 오늘은 잠수요원 103명을 투입하여 3층 식당과 주방, 4층 선수 중앙격실 및 5층 로비를 수색할 계획입니다. 방제선박 34척을 동원하여 해상 방제를 실시하고 양식 어장과 해안가에 대한 순찰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사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기 조류가 밀물 썰물에 따라서 남동쪽, 북서쪽으로 바뀐다는데요. 그러면 지금 가짜망이나 저인 망은 남동쪽 방향이고, 북서쪽 방향에 대해서는 유실 방지와 관련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그 시골까지 3단계 수색 방법에 있어서 이 문이 열리지 않는 곳은 내일까지는 그냥 지나간다 그러는데 그걸 변경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색 관련한 그 단계가 좀 변동되는 계획이 있는지 그거 좀 여쭤볼게요. 예, 조류에 따른 그 유실 방지 대책은 우리 유실 방지 TF에 오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수색 계획에 대한 그 일부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면, 이제까지는 1단계에 있어서 안 열리는 격실을 지나가고 빨리 다른 곳을 수색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가족들의 그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변경된 것이 1차 수색 때안 열리는 것도 일단 강제 개폐를 해서 신속하게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들을 수습하고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25명이라는 거는 오늘 아침 6시 반에 발견된 4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희생자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인 거죠? 그 4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희생자를 누가 발견했고 어떤 경위로 발견하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단 225명은 저희가 이 시각 브리핑 시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확인된 사항만 발표하는 숫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확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상세하게 확인을 하고 완전히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발표를 할 것입니다. 예. KBS 최정민 기자인데요. 어제 오늘 뭐 이어서 3단계 대충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것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 이유는 이제 뭐 잠깐씩 논의됐던 인양으로 가겠다는 뜻입니까? 지금은 수색에 집중할 시기고, 또 말씀드렸듯이 수색에 대한 3단계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뭐 논의 수색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논의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MBC 박철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1단계 계획도 시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 1차 수습과 수습이 오늘까지, 적어도 오늘까지 마무리됐다,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좀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한 번만 질문할게요. 1차, 3차 수습에 대해서 지금 큰 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정확히 다른지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차 수색하고 2차 수색하고 범위가 좀 중복되는 것 같긴 한데,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수색에서는 개폐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2차 수색 때 그걸 한다는 얘기였었는데 이번에 2차 수색에서 그걸 다 한다는 얘기인지 그 기간이 얼마나 남았다는 거지 2차 수색에서 어떻게 또 달라지고 3차 수색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계획이 일부 수정된 내용은 1차 수색 때
열리지 않는 곳까지 개방을 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일부 수정이 됐고요. 애초에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는 개방하지 않은 곳을 개방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공용구역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1단계에서 2단계로 진행이 되면서 단계가 일부 병합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1, 2단계가 병합되면서 가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1단계에서 이번 주 말까지 끝나고 2단계로 넘어가려는 애초 계획에서 가족들의 일부 요청이 있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1, 2단계가 합쳐지면서 2단계로 진입했다고 보면 이해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2단계 종료일은 소송과 2단계 종료일은 예, 예, 계획된 기간은 현재까지는 예, 변동은 없습니다. 예. 장하름입니다. 그럼 애초에 대변인께서 발표하기 전날 수색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왜 대변인께서는 소통이 안 됐던 건지 그리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미 수색하는 팀이 빠르둥을 이용해서 일부 문개방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 제가 어제 10시 브리핑 때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과 또 그 앞에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색객 변경된 부분이 약간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신속하게 그거를 파악하고 브리핑 내용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막 그 부분이 약간 예,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추가 질문은 단상 아래에서 백 브리핑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서 고명석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수색 작업과 또 오늘의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수색 작업이 지금 사고 발생 17일째입니다. 오늘도 역시 수색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시실 우려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좀 크기 때문에 주변에 어선을 동원해서 무인도에서도 무인도까지 이제 수색 반경을 넓혀서 수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밝혔습니다. 네, 내용 중에는 오늘 계획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잠수부 수색에는 103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층 식당과 주방 그리고 4층 선실, 5층 로비를 수색할 예정입니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본부 대변인은 이 방제, 선박 등도 동원을 해서 해상 방제 작업을 벌일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